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주를 보내주면서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3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일일이 제가 동영상을 올려서 설명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 사연이라도 올리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의 삶, 그런 삶은 저희가 충분히 올리고 또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올려서 함께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은 저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문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데 개인의 사정, 사연도 참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많은 열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주유소 관리직으로 있다가 그것을 빚을 떼어안고 주유소를 자기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고, 또 주유소를 내놔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현재는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직원으로서 일을 해주고 있고, 또 친정의 오빠가 함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꾸뜹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좀 난감하다.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빚은 갚을 수 있는지,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는가? 빚. 두 번째, 부동산 매매.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여성. 46세입니다. 갑인 정묘. 병진입니다. 병진. 근데 이분은 지금 신을 알지를 못한다. 도저히 신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운은 3대운입니다. 병. 찾아서 설명해야 그것이 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시 없이 사주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조금 틀에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배우자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와 직업에 대한 걸볼수 있고, 자식 자리니까 자식에 관계된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중년 이후 말년의 삶을 볼수 있고, 사주 전체에서의 균형을 이루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없다면 시를 모르고 사주를 푼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가 있어야만이 사주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유추를 해보고 아니면 질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 이게 근데 2018년 무술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좀 힘들다. 매도를 하려고 해도 잘 나가지 않는다. 현재 오빠와 함께 있다. 비겁세, 비견세력이 함께 하고 있다. 비겁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주를 집어넣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신은 12개가 나옵니다. 12개. 병이니까 무자로 나가겠죠.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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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복.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예. 이렇게 12개의 시가 있겠죠. 이 시가 분명히 하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서 지금 질문을, 저기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돌아가시는 게 지금 뭘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인지 아니면 사고산지. 그런데 여기서 이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분이 만약에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그럼 분명히 씨는 좋지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대원에서 43세에서 53세 사이에 뭔가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심장마비니까. 자, 그러면 무자 기축 전체를 집어넣고 본다면 반드시 사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신사해를 봐주라. 인신사해. 그다음 진술충미로 봐주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신사회는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고수, 교통사고나 사고수로 좀 보시고 여기는 질병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이 들어와 있다면 분명히 인신사회는 아닐 것이다. 그럼 얘를 제껴줘야겠죠. 인신사회. 인신사회를 다 제껴주면 인자, 신자, 사자, 신자, 해자를 잡아 여기서 이걸 제결시켜주면 되고 좌우묘에도 조금 질병이 유발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상은 없다. 월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좌우묘도 해당상이 있다. 그러면 진술충미에 지금 굉장히 가깝게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진술충미에 기축시가 있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있다. 을미시가 있다. 병술시가 있다. 이 네 개가 나오네요. 기축을 집어넣고 보자. 기축. 기축을 집어넣고 볼 때 여기에서 기축 자체는 배우자 문제하고는 큰 해당상이 없다. 그런데 임진과 을미도 해당이 없고 무술과 임진을 넣고 본다면 여기에 만약에 임진을 넣고 보자. 무술을 넣고 보자. 그러면 진진 자영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임술에서 임술 대원에서 진술 상충을 때리고 있구나. 진술 상충 때리니까 충분히 인수가 편관 자체가 입고가 되겠다. 아,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를 충분히 임진시에서는 참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무술로 놓고 보자. 무술도 뭐냐? 진술 상충하고 있다. 언제든지 상황은 좀 좋지 않다. 부부 사이는 좋지 않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쌍충을 때리니 수의 기운 자체가 입고 되니 이때 또한 굉장히 좋지 않다. 임 자체가 입고가 되니 이것 또한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무술과 임진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당상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주는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그러면 더 정확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매도가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갖고 골치가 아프고 있다. 얘도 부동산이고 얘도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 있는 것은 비견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형제가 들어와서 현재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술에 관계된 부분이 더 근사치가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속에는 정화가 있다. 정화니까 화합겠지요. 그러니까 주유수에 관계된 문제가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술시가 더욱더 가깝다. 왜?
무술 자체는 괴강살에 해당이 되고 임진은 백호대살 괴강살에 해당이 되는데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서로가 형충을 하게 된다면 형과 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돌발수다 그랬습니다. 갑작스런 일이 변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운의 흐름에서는 술의 기운 자체가 더욱더 조금 가깝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무술의 이 사주에 근사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놓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많이 힘들 것이다,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 어렵습니까 했을 때 사주가 조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조후가 되지 않고 사주의 화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목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돼 임묘진 목구까지 있고 토의 기운 자체가 있고 화 같은 경우도 지장간에 이렇게 좀 안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 토가 전반적인 흐름을 가르고 있고 금과 수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술 속에는 뭐냐? 신금 자체가 이 안에는 저장되어 있다. 암장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얘 또한 뭐냐? 신금 자체를 쥐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려운 악조건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분에게는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주유수를 처분을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다면 이 사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분명히 어느 시기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겠죠. 43세에서 53세, 46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7년 이내, 6년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매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해년을 놓고 보자. 경자년, 신축, 이민. 자, 그러면 이 사장님은 저에게,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 보시겠지만은 올해 기해년 자체하고 신축년에는 어떤 일이냐,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반드시 입질이 들어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간목 자체가 인수를 이야기해 주는데 정화도 또한 그거요. 얘네들이 해 속에 천을귀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올해는 입질이 들어올 것이다. 주유세를 누가 매도를 매각을 할 이런 상황,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얘는 건너뛰고 신축년에 다시 또 진술 충미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병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매매해야 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덫이다 이렇게 보겠죠. 덫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매매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굉장히 빚이 많이 졌는데 이 주유소를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해도 나가지를 않는데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든 어떻게든 매매 기운 자체가 있다. 매매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본다면은 올해는 뭐냐, 차라리 좀 값을 비싸게 불러라. 상대들이 하든 안 하든 그냥 비싸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해가 2020년도 11월 7일부터 내년 11월 7일부터 그 다음 11월 7일 사이 신축년 사이에 여기에서 반드시 다시 신이 병이 신을 쥐고 축술미 형사를 통해 내가 현금을 준다. 부동산을 가지고 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매도 기운이 있으니까 저는 올해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차라리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불러라. 상대들이 혹시라도 그냥 그거라도 덥석 잡는다는 그런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사이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저는 한번 배짱을 내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반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사주에서 양력 8월달, 9월달에는 전부 매매에 대한 기운 자체가 있다. 8, 9, 10.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 특히 9월달, 10월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주유소를 자기 그 팔이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년 1월달 한 겨운데 또다시 매매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는 이 사주에서 반드시 매매 쪽에 대한 입질이 들어오니까 값에 대해서만큼은 사장님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좀 비싸게 저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주는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빚을 청산하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임술 자체는 항상 여기서는 괴강살이고 언제 돌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 또 참고해라. 이 대운에서는 진술충미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항상 주유는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해에 만약에 주유소를 매각을 했다면 이 신축년만큼은 다시 또 문서를 잡고 부동산을 어느 쪽에 다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갖고 다른 쪽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때는 굉장히 낭패를 본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기에는 혹시 매각을 했어도 그걸 다시 그 현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일에 재투자해서 문서를 잡게 된다면 반드시 곤욕을 치르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해 흐름은 약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상충이 있게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또다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고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질문하신다면 이 대운에서는 뭉치면은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대운에는 서로가 주말 부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부부의 인연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앞으로 이 사주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냐,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충분히 매도를 해서 빚을 갚고 오히려 값을 더 비싸게 후려쳐도 충분히 누군가가 이 주유소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유소 뒤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삼계탕집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삼계탕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닭유에 해당이 됩니다. 닭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뭐냐, 삼계탕 장사를 한다면 결코 올해 내년에는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 내년 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계탕에 대한 장사운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 힘들고 어렵고 장사가 안 될지언정 그러나 저는 그것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건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계탕이 저녁에 손님이 저에게 보내줄 때 저녁 손님이 거의 없다 그러셨는데 주유소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앞부분에 잘 포장을 해서 손님들에게 오히려 그냥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한번 좀 저는 한번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유소 뒤편에 있는 삼계탕 집에는 저녁 손님은 거의 있기가 어렵다. 저녁 손님이 없다는 것을 푸념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후쯤 3시 넘어서는 오히려 포장하는 것을 가지고 주유소 앞에서 잘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오히려 한번 가게에 그 장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매용으로 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끓여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렇게 매 판매를 하는 것이 한번 제가 생각하는 권유해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저녁에 손님이 없다 해서 이것을 그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겨울에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생각에는 삼계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도 건강에 대한 문제죠. 건강. 병술 자체는
태생 자체가 좌우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53세 사이에 본인 또한 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당연히 그렇겠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남편이 빚을 많이 넘기고 그 취하게 된 주유소 그러니 본인의 여성으로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느냐. 정말 참 힘들고 어렵겠다. 이때 얼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장이 거들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있다. 그러나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당당히 하시고 스스로 몸에 대한 건강 문제를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왜? 사주가 좌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병 들기가 쉽습니다. 골병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꼭 본인 스스로가 아, 내 운의 흐름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신이 부동산 운을 주었구나. 오히려 반전될 수가 있구나. 부동산이 짐덩어리고 부동산이 괴로움덩어리였는데 오히려 사주에서는 부동산에서 내가 재물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드시고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이 사이까지 오히려 저는 이 부동 주유소를 값을 좀 저는 비싸게 오히려 상향해서 내놓으시라.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혹시나 그 좋은 값을 받아가지고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 그 삶을 한번 연출해보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신유대운과 여기에서 들어오는 대운의 이 임술대운의 흐름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뭐냐면 잘 해결하셨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또 다시 한번 나가시기를 바란대서 이 사이에 좋은 재물을 주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한번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갑작스런 배우자의 어떤 그런 사망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고통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서 그 빚을 떠안고 또 살아가려고 하니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반드시 덕담이 아니라 이 사주에는 반드시 설령 여기에 진실할지언정 반드시 이 사주에서는 물질적으로 재물을 주게 되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재물을 주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명약 관한 일이다. 그러니까 불보듯뻔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